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현재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의 추가 조사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항의 표시를 한 셈입니다. 유량 기자입니다.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어제 오전 법원 내부망에 판사직에서 물러나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이 글에 대법원장님은 지난 6월 28일 종전과 다를 바 없는 이유를 내세워 추가 조사 요구를 거부했다며 사법부의 자정의지와 노력을 꺾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썼습니다. 이어 사법부 내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법관에 대한 동향 파악은 명백히 법관 독립에 대한 침해라며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의 제도 개선은 한낱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 행정처가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에 불만을 가진 판사들의 명단을 별도로 만들어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의혹 등의 해명을 요구하며 지난달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법관 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최 부장판사는 현안조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당시 법관 회의에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를 위한 권한 위임 요구와 판사회의 상설화 등을 결의했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공식 입장을 내고 판사회의 상설화 등은 수용했지만 추가 조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SBS 유란입니다.